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 때문에. 아 여자친구 때문에. 네. 일단은 내 때문은 아니고 제 때문 아닙니다. 무조건 여자친구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분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경북 구미. 원래 저는 파충류 샵을 리뷰하거나 파충류 사육 방을 리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양복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양복점에 나와 있냐면 자, 한번 보실게요. 잠시만요. 뒤에 보이시나요 지금 파충류들? 양복점 안에서 파충류를 키우시는 재밌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오늘 그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장원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파충류 샵인가요? 양복점인가요? 양복점입니다. 양복점 아시라세요? 네,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일단 그거는 이제 샵을 둘러보면서 네네. 한번 이야기할 것일게요. 아 영상 한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전경이 보면 인테리어가 우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나 들어오자마자 파충류를 보러 왔는데 파충류보다는 이 샵 전경이 내 배려가 됐는데 아니 사장님 이렇게 멋진 샵을 가지고 있는데 왜 파충류를 이 안에서 키우고 계세요? 원래는 여자친구 때문에 한 마리를 크레드 입양을 했는데 한 마리로 그치지 못하고 이제 집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숫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여자친구분이 근원이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문제 근원입니다. 어쩌났네요. 아니 일반적인 양복점이 아니네요 보니까. 네네 여기는 네. 이제 맞춤 테일러링으로 이제 고객님 체형이나 이제 뭐 취향에 맞게끔 옷을 제작해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딱 봤을 때 스타일이 와 나 진짜 들어왔을 때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진짜 개도 멋지고 나 도베르만이죠. 네 맞습니다. 영화 배우 만나러 온 느낌인데 테일러샵이라고 부르죠. 테일러샵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이렇게 엄청나게 멋지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와 구두도 있고 와 아니 근데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생선 키우시네요. 네 생선이 좀 많습니다. 원래 물고기를 좀 좋아하셨나 봐요 보니까. 원래는 물생활을 먼저 시작했었는데 입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파충류샵으로 들어가가지고 잠깐만 무슨 이야기죠 그거? 원래는 배탈을 제가 경매를 받으러 갔었는데 네네. 그 바로 옆에 있는 파충류샵으로 입구를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샵 이름 혹시? 고 이색 아쿠아라고 구미에서 하나밖에 없죠? 네 유일한 파충류샵입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도 딱 구미에는 파충류 내가 아는 이색 아쿠아 한 군데 뿐일 건데 네 맞습니다. 아 그쪽 입구를 잘못 찾으셔서 네 반대쪽에 원래는 이제 베타샵을 가야 되는데 실수로 이제 그 아 그쪽으로 들어가시네. 네 아주 그 문제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조져놨네요. 네, 안 어울린 듯 하면서 엄청 잘 어울려요 인테리어가. 아니 근데 여기가 네네 이게 탈의실이죠? 네 맞습니다. 탈의실인데 생선이 네. 있어요. 오, 이거 생선 되게 멋지게 생겼네요. 이거 생선 이름 뭐죠, 이거? 그거 최근 네.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보셨던 비파입니다, 비파. 비파, 오, 이거 벽에 붙어다니는 친구네요. 네, 이끼 청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이즈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한 20cm 정도. 손바닥만 하네. 네.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사장님인가요, 이거? 살찡이 전입니다. 요, 이거 완전 연예인인데, 이거 진짜?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 와, 2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캠핑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2년 만에 이 지경까지 네. 옆에 또 비다리오. 야 역시 어디 가든지 이 풀떼기는 이렇게 놓으면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멋진 양복들. 와 이거 보고 있으면 막 입고 싶은 욕망이 막.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제 슈트 제작을 위한 줄자도 있고 양복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와 잠깐만 여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자 보시면 이쪽이 양복점이에요. 이렇게 테일러샵인데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샵인지 테일러샵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와 여기 오니까 완전히 느낌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화사해지면서 와 잠깐만 옷이 상경도 이쁘고 일단 존경이 와 그래도 저기 또 양복은 또 걸려있네요 저기 또. 네 저는 이제 좀 네. 기념적인 부분인데 무슨 양복이죠 이거? 여기 제가 2018년도 때 하동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나비야. 맞습니다. 네. 나비야. 연말 콘서트 곡으로 네. 제가 그 협찬으로 제작을 했던 오 연예인이 입었던 네. 옷이네요. 사인 CD도 있어요. 사인 CD. 티켓은 준다 하더니 까먹었는지 안 주더라고요. 유튜버가 돌고 돌아서 하동균 가수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반성하시기 바라면서 네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총 생물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신 거예요? 크레가 한 80, 한 4, 5마리 정도 되고요. 와 진짜 많네. 난 그 네.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나필하고 뭐 여러 기타 보수적인 거 따지면 한 90여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파주머니샵인데. 와 여기 비바리움, 오 비바리움 진짜 멋지다. 와 이거 다 혹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가 확실히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유튜브? 네 맞습니다. 세상에 요즘 유튜브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봤을 때는. 근데 저는 비바리움 배우고 싶은데 제가 좀 킬링머신이에요. 손만 대면 풀이 다 죽어요. 근데 얘는 혹시 생물 살고 있나요? 네네 여기도 네. 크레들이 살고 있는데. 아 전에 있네. 오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네 여기도 밑에 여기. 여기가 수줍게 이렇게 숨어서 훑어보고 있는 거지.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패입니다. 여기 있다. 아니 레터럴이 짱짱하네요 이 친구는. 네네. 이런 크레스티드 개코에 빠져서 지금 막 80마리 100마리까지 늘리신 거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 때문에. 아 여자친구 때문에. 네. 일단은 내 때문은 아니고 제 때문 아닙니다. 무조건 여자친구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 분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쪽도 풀떼기가 이게 풀을 상당히 좋아하시는군요. 네. 여기도 생물이 있나요 혹시? 네 여기도 저 아 있네요 크레가. 네. 아니 이거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인데. 저희 집 첫 수컷인데 그 만지질 못해요. 아 왜요? 손만 닿으면은 사육장 한 세 바퀴 돌거든요. 매드 좋다. 저 세 바퀴 돌아요. 아 세 바퀴 돌아요. 아 다 세 바퀴 돌아요. 네. 어 괜찮다. 악세사리가 오 양복에 꽂는 악세사리인가요? 네 그 브로치인데 이제 이것도 그냥 곤충 같은 거 이런 게. 이야 이게 파충류 눈알이랑. 네 맞아요. 어 그렇네요. 야 역시 파충류가 여러 사람 배려놨군요. 어 또 여기. 다이소 건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거의 아동 티가 안 돼요. 아니 지금 여기 느낌은 되게 모던한 막 엄청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 딱 한 군데 막 갑자기 5세 이하 어린이용 스티커가 반전 매력입니다. 반전 아 반전 매력.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드릴게요. 오 이쪽도 또 생물들이 있는데 그 모어닝 개코라고. 아 저기 뒤에 붙어있는 아마씨. 네. 그 네 마리를 넣었는데 네. 넣고 나서 지금 두 마리 외에는 보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키우시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저기 조그맣게 벌레처럼 한 마리 붙어있는데 그러니까요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달마시안 크레 같은데요 보니까. 네 맞아요 앞전에 제가 네. 사연을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아 우리 라이브 방송에 나왔던 그 친구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혹시 여기서 자연부화했던.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알도 숨겨져 있거든요. 아 여기 또 알이 있어요 안에. 네. 저기 알이 있네요 하나. 네. 오. 아니 남들은 막 부화율로 빌려고 인큐베이터 하고 막 이런데 사장님 너무 진짜 날로 먹는다. 제가 봤을 때 여기 터가 좋아요. 파충류 샵을 해야 되는 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맞아 온도가 네. 항상 보통 22도에서 한 24도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국물로 하루에 두 번 정도 해줘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때 터가 좋은 거라니까요. 아. 어, 이쪽도 전부 다 다크레인가요? 네 맞아요 다크레. 숨어있는 게 여기만 이제 리키. 아 리키도 있어요. 리키가 네. 뭐 이쯤에서 리키 한번 꺼내봐야죠. 이게 뭐 아일랜드 종이라. 네 파인 아일랜드라고. 네. 아마 누아미 아니면 누아 하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얘들은 좀 작다 해서. 네 맞아요 덜 맞아요. 부담돼서 키우고 있어요. 조금 더 부담되실 거예요. 너, 아일랜드 애들도 크면 제 손바닥에 꽉 차거든요. 굵기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아직. 아일랜드 애들도 리케너스 리케너스 얘들 똥 싸는 거 보면 크게 한 10배는 나올 거니까. 네, 청소 열심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겉으로 뵙겠습니다. 일반인들 보면 워 씨 징그러운 거 왜 키워왔는데 얘들 벌레 안 먹고 슈퍼푸드 말 그대로 사료로만 사육이 가능하죠. 네 맞아요. 이게 매력이 있어요. 멍청미 사육에서 오는 편리함. 그 촉감이 네. 크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가골. 아, 여기 가골도 있어요. 네, 가골. 와, 가골 상자 너무 이쁘다. 와, 나 오늘 여기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와, 퀄리티가 나쁘진 않은데? 아, 여기 한 마리 있고, 저기 구석에 한 마리 있고, 이 앞에도 한 마리. 아, 여기도 한 마리 있네요. 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느낌?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 네, 그리고 네. 사육장이 넓으니까 네네네. 이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좋게 설명하면 되게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죠. 그죠? 네, 네. 나쁘게 말하면 진짜 망치인 것 같은데. 얘들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네. 자율이 되더라고요. 얘들은. 아, 얘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크레 키우다가 과골 키우면 또 이게 그 맛에 또 빠지거든요. 네. 대충 키워도 잘 자라면. 맞아요. 아까 전에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는 좋아하는 메인라인들 개체들. 애착을 좀 갖고 있는 애들. 오, 이쁘다 얘도. 이 애들이 마음이 편한가 보다. 파워업이 잘 안 되는. 아니 근데 파워업은 너무 이쁜데 이게 목 색깔이 되게 진하네. 근데 이게 진하게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오, 근데 이게 논파워사무소에서 이렇게 쑥 색깔 많이 나오네. 진짜 처음 봐요 저. 나 오기 전에 이거 파워업하려고 네. 물 뿌려놨는데 이거 네. 떠진 않네. 그리고 아 요거는 퀄리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여자친구가 계속 쫄라고 처음으로 입양했던. 아 이게 문제의 근원이군요. 네. 어 근데 퀄리티가 좋은데 첫 번째를 릴리 화이트로 시작하셨다고? 비싸게 주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30만 원 가길래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30만원인데 네. 근데 30만원 치고 퀄리티가 나쁘진 않아요. 처음에는 네. 깜깜했거든요. 아... 옆에 완전 뭐 티르 같았는데. 아, 티르 같았어요? 네, 뭐 역변을 하더라고요. 30만원 치고 괜찮 퀄리티 너무 좋은데? 네, 보니까 인색이 생각도 괜찮더라고요. 아, 혹시 인쇄학과 사장님 같은 사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이 영상 보면 좀 많이 배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30만원짜리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이 영상 오늘 보시고 느끼시는 점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반 정도 좀 하시고 후회도 좀 하시고. 돌라면 안 됩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 그 부모님들 뭐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갈색은 여자친구 어머니, 요거 초록색은 저희 어머니. 야, 이렇게 또 마인드가 건강하신 분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약에 새끼를 번식해서 저희가 뭐 이제 어쨌든 다 키울 수는 없으니까 분양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또 어머니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이제. 야, 나는 이 적금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엄청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 이쁘다. 친구들 번식하면 부모님께 선물로 막 용돈을 네. 드린단 말이야. 네, 맞아요. 이제 분양이 가게 되면. 와, 사장님 마인드 너무 긍정적이시고 사람도 좋으시고. 이쁘면 제가 키우려고 네. 얘는 이제 해칭에 있는 애들인데. 번식도 벌써 하고 계세요? 네, 요거는 이제 새 선물로 어머니들한테 아, 해칭개체 한 마리씩. 모든 생물에 좀 의미를 좀 많이 두시는 네. 편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뭐 선물로 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퀄리티는 선물로 줘도 된다. 아, 그렇죠, 그렇죠. 되게 좋게 봤는데 나쁘신 분인데 보니까. 이쁜 건 제가 키우는 걸로. 아, 조절하네요, 진짜.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요즘에 크레스티 리코든 뭐 파충류든 네. 매니아층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무조건 막 금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자연적으로 재미있게 키우는 것도 상당히 또 요 네. 파충류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대충 키우시는 거 같아. 오늘 진짜 어려운 시간에 로코테일러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이상으로 파충류 또 김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